방금 소개받은 엘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을 이렇게 쌍방으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글로벌 컨벤션을 앞두고 저의 컨벤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컨벤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 컨벤션이 있었겠죠. 제가 처음부터 유산화에 확신을 갖고 일을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들 컨벤션 하는데 왜 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컨벤션을 가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생겼었는데, 남편도 반대하고 아이들도 그때 5살, 3살이라서 아이들 놓고 한 2주가량 되는 시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때는 당시 여행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냐면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영어가 짧고 처음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큰 비용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가장 큰 컨벤션의 걸림돌 참여는 뭐였었냐면요, 제가 종갓집에 시누이 여섯의 외며느리거든요. 근데 컨벤션 기간에 저희 시아버님 제사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남편과 반대하는 시누이 여섯과 그리고 큰 비용과 두 아이와, 이 상황에서 저에게 컨벤션은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날까지 사실은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출발하는 날까지. 그런데 왜 갔어야 됐냐면요, 유산화가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98%의 믿음은 있는데 단 1, 2%의 확신이 없어서 제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물음표가 저한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첫 컨벤션을 제가 가게도 결단하고 났을 때 제가 혼자 갔던 게 아니라 저의 파트너 두 분과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 파트너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유산화를 할 건데 100%의 확신으로 일하고 싶은데 나도 유산화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서 함께 가서 함께 경험하고 확인하고 오자. 앞으로 우리 시간을 써도 되는지 직접 경험하고 오자. 내가 본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때려쳐라. 그런,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같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두 파트너와 함께 가요. 마찬가지로 이 두 분도 저와 같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래서 함께 처음으로 컨벤션을 딱 갑니다. 자, 우리 일을 하면서 누구 만나고 싶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산화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이왕이면 컨벤션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유산화에서 전 세계에서 소득 넘버원인 사람 있죠. 유산화로 가장 큰 비전을 삼고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미국에 들어서서 행사장의 첫 컨벤션 센터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아레나홀 문을 여는 순간 누굴 만났냐면요, 전 세계 최고 소득자 최고 성공 모델을 딱 만나요.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갔던 그 자리에 첫 출발 안에 전 세계 최고 직급자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찰나의 만남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제가 잠깐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찰나의 만남 안에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 잠깐의 시간에도 제가 꿈이 커지는 걸 느꼈었어요.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실체를 바로 경험하는 느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의 성공자를 만나면서 우리의 컨벤션 출발이 너무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첫 컨벤션 참석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3명이서 컨벤션을 참여를 했었어요. 이게 첫 사진이에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컨벤션에 있는 내내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모두가 가장 심장 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찍고 담고 모든 것들을 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골드 디렉터로 갔었고 함께하는 두 분이 빌리버, 뭐 어치버 이 정도 수준에 갔었는데, 지금 이분들은 다 스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어 있죠. 왜? 똑같이 확신과 믿음을 거기서 얻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첫 컨벤션에서 저희만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희 그룹의 전체 인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유산화 코리아의 전체 인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유산화 전체가 20주년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20주년 행사 안에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해에는요 이제 첫 번째는 잘 몰라서 그냥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든지 담아오고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다음해에서는 어떤 걸 제가 결심했냐면 제가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와도 전달하는 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안에 열정, 눈빛, 분위기 모든 에너지들을 제가 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가서 느끼고 오면 나만의 비즈니스 도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파트너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두 번째 컨벤션을 갔을 때 제가 첫 번째는 골드로 갔었는데 한 해 만에 에메랄드가 돼서 컨벤션을 갑니다. 루비 에메랄드를 한 해에 성장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가져간 믿음과 확신이 한 해 동안 엄청난 큰 성장을 만들었던 거고 저희 파트너들도 다 성장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저희 그룹이었고 오른쪽이 또 코리아 사진이에요. 시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걸 느끼고요. 또한 이 시간 안에서 저는 남다른 형제 라인십을 느끼게 돼요.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로의 비즈니스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컨벤션 안에서만이 같은 공간,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교류하거나 공감하는 건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두가 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13년도에 저희 산하의 팀원들도 8명 정도 갔었어요. 2명에서 3명에서 갔다 8명이 돼서 갔었었고 또 유산하 그룹과 또 유산하 코리아 전체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들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곳에 계셨던 분들이 다 성장한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팀원들 사진이에요. 저 아까 보셨던 사진들 보시게 되면 코리아 전체가 이 정도도 안 됐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저희 팀원들, 함께하는 동반자들만 해도 이 정도의 인원이 가서 컨벤션을 즐기고 있고 또 그룹과 또 유산하 코리아 전체가 이렇게 성장한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2019년도에 이 행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약간 월드컵 같은 느낌 있죠.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핑크빛 물결이 컨벤션 센터 전체를 막 휩쓸었어요. 자, 유산하 코리아가 전세 24개국 중에서 정말 약진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시간 안에서 비전과 확신을 느낀 사람이 늘어날수록 유산하 코리아도 성장했고 지금은 전세계 유산하 코리아가 매출 2위를 달리고 있죠. 네. 자, 몇 년 만에 생기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최대 인원이 함께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코리아 물결이 컨벤션장을 휩쓸게 될 거고 우리도 넘버원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저는 이 컨벤션 센터 안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유산하는 저는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유산하는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요.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 유산하의 1호 사업자이신 거예요. 1호 사업자. 처음 유산하를 한 사람. 전 세계에서. 25주 전 행사에서 운이 좋게도 이분을 만났었는데 유산하 자체가 이미 25년 동안 삶이 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과 제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유산하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25년의 시간을 함께한 삶으로 녹아있는 그 시간이 좋았기에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 진정어린 말 때문에 아, 나도 평생을 유산을 함께해도 괜찮겠구나. 내 길에 내 방향이 그렇게 가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25주년 행사에서 가장 크고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을 인정해준 무대도 물론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25년 동안 함께 동행해준 이 1호 사업자를 오너가 직접 내려와서 무대 안에서 맞이하고 예우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리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든 함께 가족으로서 동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곳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네, 너무 멋있죠? 자, 82세의 유산하를 만나서 92세의 성공자가 된 이분의 무대 스피치 무대에 올라갈 때는 눈물이 났었어요. 누군가는 인생에서 인생 말미고 끝자락에 서 있을 그 시간에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남을 내가 가장 찬란한 인생의 마무리로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유산하의 가장 큰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생각이 바뀌어요. 모든 제한적인 것 그리고 제 선입견
한계적인 생각이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저의 92세도 상상하겠죠.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첫 컨벤션 갔을 때 물론 큰 이벤트도 많았고 큰 행사도 큰 감동이었지만 가장 큰 감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골드를 달고 갔을 때 저의 꿈은 다이아몬드였겠죠? 모두가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근데 컨벤션장에서 큰 무대 행사의 사이드에 스탠드를 비추고 수화로 통역하는 그런 좌석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좌석 앞에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이아몬드 패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화로 얘기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는 그 모델을 봤을 때 이거야말로 유산의 가치고 유산의 비전이라는 게 확 와닿은 거예요. 가치는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느꼈을 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2년 만에 골드 디렉터 되신 휠체어를 타고 계신 그 우리 필리핀의 골드 디렉터신 거예요.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서 누구나 유산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그리고 그거를 늘 한결같이 지원하고 있는 회사의 모습도 굉장히 큰 비전이었습니다. 자, 20살에 다이아몬드를 만나요. 20살짜리 다이아몬드. 자,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대요. 멕시코에 있는 이 영하고 잘생긴 안경 쓴 이 남자를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나이 있는 분들만 이 비즈니스에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영한 이 리더를 보면서 영앤 리치에 대한 비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죠. 그리고 너무 부러웠어요. 20살에 다이아몬드면 30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국가나 인종이나 나이대나 모든 신체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비전이 될 수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컨벤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컨벤션은 이렇게 저는 나름의 의미와 확인을 통해서 즐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컨벤션을 어떻게 즐기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컨벤션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글로벌적인 컨벤션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깨 먹고 다녀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도 콩글리시로 대화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가서 글로벌적인 문화와 비즈니스를 온전히 제가 즐기고 느끼고 만끽했고요. 또 강의장에서 영감을 받고 담아올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적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보고 찍고 담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아오실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감과 서로의 나눔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힘으로 이 비즈니스를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벤션장에만 가면 회사의 방향이 보이죠. 신제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컨벤션에 가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신제품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요. 회사가 또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걸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담긴 사진이나 추억거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세요. 저도 중간중간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되어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모든 걸 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적인 팩트, 자료는 그동안 많이 만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여지는 팩트 말고요, 이 안에 숨어있는 그곳에 가서만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유산화 스토리, 비즈니스 도구를 담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장에서 느낌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더 확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상위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 케빈 게스트가 자신의 직무실을 사업자들 오픈해서 막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리감 없고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과 그런 오너십이 너무 저는 감동이었고, 또 이 밑에 보면 생산 라인을 제가 투어하는데 생산 라인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회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걸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업하는 조직이고 뭔가가 매출과 이런 게 일어나면 그런 스킬을 가르쳐야 되는 그 회사에서 삶에 대해서 무엇이 본질이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기부나 나눔을 가르치는, 저도 여기서 배웠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을 깨워주고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느끼는 유산화의 진정성과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가서 느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그리고 자, 제가 국제적인 행사에서 첫 무대에 승급식에 올랐을 때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골드디렉터 때거든요. 첫 컨벤션에 국제무대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저의 가능성을 가장 처음 심장뛰게 느꼈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았어요? 아세요? 내가 매년 이 행사에 내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 무대에 서리라 다짐하고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이 컨벤션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무대에 올라가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가장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그렇게 삼아서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늘 여기서 담아오고 다음 성장 동력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팀빌딩이 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그곳에 가면 거기에서만 한 이벤트가 있죠. 그냥 주어진 것만 받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하는 기부 마라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늘 준비해서 가장 퍼포먼스 크게 하고 재미있게 해서 새벽에 가서 다 깨워서 전원이 다 참여하고 전원이 다 완주하게 하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 첫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고 그것도 타국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가는 방향 기부나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동행하는 비즈니스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늘 이 행사에서 가장 빨리 뛰어들어와서 가장 파트너들을 맞이하는 이거 맞이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모두가 완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만의 추억과 팀빌딩을 이 안에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유산화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창립자도 만나고 경영진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옆에서 겪어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겸손하게 섬기는지 얼마나 우리가 평등한 위치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겪어봐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은요. 유산화에서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이벤트자 축제입니다. 저는 이 컨벤션 행사 자체를 모든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비즈니스를 거기서 느끼고 오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또한 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리더들이 유산화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영어가 짧아도 괜찮아요.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에게 배우기. 여러분들이 성공자를 만나면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죠? 저는 글로벌 24개국의 모든 리더들 배우고 싶은 게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길 가는 리더를 붙들고 배움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든 모일 장소가 있으면 파트너들, 팀원들을 앉혀놓고 누구라도 불러다가 심지어 경영진까지 지나가면 붙들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담아오고 더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굳이 성공자들, 큰 성공자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국제적인 그런 형제 라인 친구들을 사귀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조금 더 넓은 기회가 확장성이 생기실 거예요. 시간 안에서 저는 한 번도 컨벤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만든 그 리더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그런 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늘 사람마다 같은 공간에서도 배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행사장 안에서 애프터를 했어요. 나눔. 내가 느낀 느낌을 그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방향을 일관성이 가져가기 위해서 늘 매일매일을 꽉 차게 채움으로 이렇게 애프터를 진행하다 보면 함께 느끼는 게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머리보다 여러 명의 머리가 함께 느끼는 그 비전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이 유산화를 하시면서 저는 20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참여했었고 지금 30주년의 행사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회사의 방향과 성공자의 방향과 모든 비즈니스 방향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저는 이 컨벤션 참여를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더 확신에 차서 더 많은 성장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컨벤션에 참여했던 영상, 제가 찍어왔던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산아의 20여 년, 20주년이었으니까 그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 행사장에서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느낀 느낌은요,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한다고 하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의 유산화 비즈니스 여정 스토리를 유산화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 그 안에서 함께 역사를 써가실 수 있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보여주고 싶어도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습니다.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들. 저도 해마다 그곳에서 받아서 매해마다 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5년에 한 번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행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유산화만의 탁월함을 비즈니스 도구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파워 엔진을 장착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열정과 확신을 담고 싶다면 우리 2022년 컨벤션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요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만 도착해도 심장이 뜁니다. 이건 경험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8월에는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 같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화이팅! 감사합니다.